세계 만화 애니메이션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이번 페스티벌은 모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. 작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실이 다채롭게 꾸며져 있습니다. 이번 시작부는 한국의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등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. 현장에서 또 특별히 만화계의 거장인 우리 이현태 작가의 특별전까지 하면서 이런 좋은 잔치가 벌어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. 공포의 외인구단, 천국의 신화 등 모든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는 작가 이현세 작품을 연대기불로 볼 수 있습니다. 도움 형태의 체험관과 VR을 쓰고 애니메이션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. 빈세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세계 최초로 유아로 제작한 장편 애니메이션 러빙 빈세트를 비롯해 230편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관람객을 찾아갑니다. 페스티벌은 오늘 30일까지 서울 강남구 색택과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. 천지TV 홍지연입니다.